안녕하십니까. 그액상선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요즘 이제 시장이 7월부터 잘 올라오고 있죠. 오늘 시장 뭐 조정 한 28포인트 코스피 조정 받다가 한 20포인트 낙폭을 줄였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6월달하고 다르게 조정 받더라도 장중 조정이라든지 아주 견조한 안정적인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6월달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락에 대한 계속 부정적인 시각, 비관주에 빠져 있으면 조금만 내려가면 20, 30포인트 내려가면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금화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는 시간이고 오히려 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느 정도 지수가 2275에서 2545니까 많이 올랐다고 하고 또한 9월 달 장이 급락할 거라 비관론자는 많이 그러죠. 또 역사적으로 9월 달은 급락을 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나고 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지금 투자를 하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아니면 과거에 어땠든지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 어떤 후회라든지 잘했다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에 어떤 비관주에 빠져 있으면 객관적인 사실을 잘 못 보게 되고 어느 나쁜 얘기를만 듣게 됩니다. 지금은 지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고점 대비. 그리고 가치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1강에서 배웠듯이 가격 논리, 단순 가격으로 싸고요. 가치 정보로 쌉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해결된다 그랬죠. 기다리면 수익이 난다. 그리고 지난 2강에 배웠던 이제 에너지, 시간의 개념, 타이밍. 타이밍은 정말 고수가 돼야 되는 거죠. 타이밍을 잘 맞추려면 지금 이 시간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투자 어떤 지수 종합지까지도 지금 사면 바로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지는 정말 고수도 맞추기 쉽지 않는 그런 과정이 그렇다. 그래서 시세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탄생되고 소멸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정도에 보면 단순 가치적인 거, 가치평가적인 적,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으로 타이밍으로 보더라도 지금 매수할 때다. 만약에 많이 손실 났다 어느 정도 회복해서 손절을 한다든지 더 내려갈까 봐 그런 것은 현재 의미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세 형성 원리와 이해와 활용 중에 오늘 3강째거든요. 에너지. 에너지 관련된 얘기. 에너지라는 수급, 뭐 거래량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게 중요한 배워놓으면 내가 대중의 어떤 남들이 하는 데서 빠져서 그냥 호적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또한 시세를 그대로 파도 타시듯이 흐름을 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시세를 낼 때는 에너지를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투자 심리랑 차트의 어떤 기법, 거래량 기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고요. 시세 형성 원리가 가격과 시간과 에너지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건데 오늘 마지막 그 세 번째 에너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3강 에너지 시세 형성 원리와 유망주 강의 말미에 유망주를 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타이밍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만 20% 올라왔습니다. 그처럼 타이밍은 정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확하게 짚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 하는 것은 오늘도 물론 유망주가 말미에 나갑니다. 한 종목 나갔는데요. 그러면 에너지를 분석해서 즉 수급이라든지 어떤 매수 주체세력이 누군지 이런 거 분석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예측했을 때 다 이게 단기에 가는지는 타이밍을 봐야 되지만 에너지만 보면 올로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분석을 잘하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향후에 그렇게 실전에 투자하면 되겠죠. 자, 먼저 에너지 시세 형성 원리 중에서 남들은 대중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남들은 돈을 벌고 있는가? 남들은 돈을 다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못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 투자자들 이야기해 보면 나만 손해 보는 남들은 다 돈.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수익을 난 것을 주로 이익 난 것을 이야기하면 많이 합니다. 자기가 깨진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특히 전문가는 그렇죠. 전문가 다 먹은 것만 이야기해 그러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맨날 돈 버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사실은 깨진 건 아니라 이익 난 것만 이야기해서 그런 거죠. 일반적 친구들한테 여기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먹었던 얘기를 하지 많이 깨진 얘기는 쏙 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 돈을 벌고 있어서 나만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주식하는 게 힘들어요. 나만 실패자 같고 나만 이 주식시장 루저인가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좌를 보면 남들 다 깨지고 있어요. 전문가도 깨지고 있고요. 올해 장 같으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계좌 수익률로 안 깨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 깨지고 본전을 지킨 사람들은 과거에 장 좋을 때도 본전을 지켰지 돈은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돈을 벌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돈을 벌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 나는 평가손이고 평가손일 경우와 계좌 종목을 갖고 있는 평가손일 경우와 실제로 매매해서 돈을 잃은 사람과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손 난 사람들 중에서도 미래에 많이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팔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파신 분 있고요. 그냥 물린 분 있고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아서 물린 분 있고요. 아니면 평가손 말고 실제로 매매 사고 팔고 사고 팔아서 벌었다 손해났다 결국 손해나 있는 분들 있고 계좌가 마이너스. 어떤 주식은 많이 먹고 다섯 종목에서는 다섯 종목 세 종목 팔아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두 종목 팔아서 그 수익 낸 것을 까먹고 또 손해가 나 있다면 매매에서 손해라면 결국 손해인 거죠. 그래서 생각 나는 돈을 벌고 있다 있는가 물으면 아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면 그럼 나는 왜 주식을 하는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손해나는데 왜 주식을 해요? 힘들게? 손해나면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내 돈도 나가는데 열심히 노동을 해서 사업을 해서 직장 다니고 돈을 벌어서 여유자금을 해서 넣는데 그 돈을 실제로 매매해서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 또 하죠. 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은 돈 벌려고 하죠. 이렇게 돈은 못 벌는데 결론적으로. 근데 왜 합니까? 먹을 수 있을 거라 늘 착각하는 거죠. 수익 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주식 말고 뭐 빠찡구나 카드나 뭐 포카를 친다면 늘 항상 치진 않죠. 재미로 가끔 하죠. 잃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돈으로 합니다. 재미로 말 그대로 반드시 돈을 잃어도 포카 쳐서 계속 잃는데 그래도 한 번은 반드시 딸 거다 해서 원금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진 않죠. 이러면 그걸 끝이에요. 그죠? 그럼 주식은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왜?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잃고도 또 장기 좋으면 또 합니다. 본전 생각, 벌 수 있다는 착각. 그러면 남들도 나도 왜 돈을 못 봅니까? 남들도 못 번다 그랬죠. 나도 못 벌어요. 그래도 왜 못 벌까? 왜 그런가 하면 단순합니다. 거의 투자자의 90% 이상은 주식을 사자 말지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 이익 실현해야 될까?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즉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남들이 흥분할 때, 집중하고 있을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중인 거죠. 그래서 물인 거예요. 물이. 시세가 나지 않고 빠져있는 주식이 엄청나게 안전마진이 확보됐고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있는데도 주식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바닥에 있으면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맥별로 가면 그때 난리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삼성전자도 그렇죠. 아,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800배, 뭐 1200배, 800배 이렇게 올라왔다 치면 가급부터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놓지만 실제로는 매매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돈은 못 벌죠. 그죠? 그럼 2021년도 1월 달에 9만 원대 갔을 때 거래 엄청나게 실렸어요. 그러면 잘 갈 거라 생각, 그때 많이 진입합니다.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방송만 틀면 나오고 남들도 다 삼성전자 좋다 그러고 과거에 갖고 있어 얼마냐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 투자자 엄청나게 샀죠. 그죠? 남들이 관심 가질 때죠. 좋다고 하죠. 삼성전자 다 좋다고 하잖아요. 흥분하는 거죠. 그래도 실력은 날린 거예요. 그래서 대중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대중이죠. 대중 투자 심리에서 자유로워야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거래를 보고 남들을 생각하는 거 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시하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나는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을 따진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몇 배가 가는지 그러면 독립적 생각할 수 있어. 얼마 전에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을 때 59만 8천 원 가서 지금 45만 원인데요. 36만 원까지 갔다가 그럼 59만 8천 원 갔을 때 이 주가가 몇 년 뒤에 예상 실적을 예상 영업이익을 몇 배로 멀티플 적용해서 멀티플이 몇 배로 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올해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되면 139조 9천억까지 갔으니까 아 그럼 100배구나. 올해 영업이익에 100배가 주가가 가서 당연히 빠지죠. 50배 이하로. 50배나 아니면 그 밑으로 빠지겠죠. 자 그러면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영업이익이 기준을 봤을 때 몇 배가 됐고 2년 뒤에 몇 배 이런 거 계산해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3년 뒤에 영업이익이 적정 주가에 반영이 됐다. 한 30, 40배로. 그러면 반영됐으면 지금 갖고 있으면 계속 손해가 나는 거죠. 이익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가치평가 기준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남들이 막 사고 날릴 때. 그래서 독립적인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남들처럼 하면 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분석하고 가치평가 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마음 편하려고 주식하는가? 오늘 사고 나서 오늘 평가손이 난다든지 이익이 난다든지 하면 감정이 들어갑니다. 손해 나면 기분이 안 좋고 힘들고 이익이 나면 편하고 좋아요. 그죠? 먹었네. 주식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먹었다, 땄다, 잃었다. 땄다 잃었다는 도박판에서 하는 거죠. 주식 투자 땄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계속 수익을 창출할지 말지도 생각하고 하는 거죠. 오늘 사서 이익 나고 내일 사서 뭐 또 더 사서 이익 나고 계속 이익 나면 좋지만 주식은 그러진 않죠. 정말 아무리 고수라도 사놓고 워런 버핏도 손해를 평가손 많이 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서 이익이 적정 주가 왔을 때 하니까 팔든 차면 이익이 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마음 편하게 최근에 며칠 더 마음 편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장기적으로 나는 5년, 10년 뒤에 내가 인생 역전을 주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년 뒤로 보고 주식 살 수도 있고 그럼 오늘 마음 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마음 편해야 되는 거죠. 그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시생성 원리 대중은 에너지만 만들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대중은 에너지만 만들어요. 즉 거래를 많이 실어주고 거기 가서 같이 있는 사람들 돈만 벌어주고 결국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대중이 만든 에너지의 성분은 바로 탐욕과 공포예요. 탐욕이 들어가면 거래가 폭발하고요. 공포가 들어가실 때 폭발해요. 손절한다고. 그래서 탐욕과 공포가 거래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거래가 바로 에너지죠. 에너지가 있어야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죠. 단기 시세 나는 종목들 거래가 급증하잖아요. 그죠? 급증하면서 시세도 나오고 내려가 오르락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로 탐욕과 공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 대중이 만든 에너지, 그 탐욕과 공포를 먹고 자라고 대중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낄 때 나만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액자산가죠.
그래서 그 대중이 만든 에너지를 거래량을 대중 개인들만 이렇게 대중 투자자들이 주로 실린다. 에너지는 소비는 누가 하는가? 그 에너지 소비를 누가 하냐면 에너지는 소비하자 뭐 석유를 사서 떼든지 아니면 거래가 결국은 에너지를 만든 그 소비를 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 소비하는 주체가 바로 거액 자산가입니다. 그 많은 투자자들이 십시일반을 모아준 것을 큰 손들이 아니면 1급 투자자가 다 갖다 먹는 거죠. 소비를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모든 투자 대상에 대한 자본주의에는 그 상위, 잘하는 상위 몇 프로가 하위 거의 90% 이상의 돈을 끌어다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부의 1%의 자산가들이 상위 1%가 하위 거의 70, 80%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사회에 일단 자본주의 모든 분야는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중 투자자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남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거예요. 나는 3천만 원, 1천만 하든 100만 하든 1급 투자한테 돈을 갖다 주기, 돈을 바치기 위해서 매매를 합니다. 거래를. 거래를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아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면 나도 1급 투자가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자, 대중은 무리지어서 다니고요. 그 무리는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대중은 무리지어서 다닌다. 하지만 무리지어서 다니다가 쇼크가 발생하면 파괴된 거죠. 이게 심리학의 투자심이 나옵니다.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단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나만 스스로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리, 대중들은 지도자를 원해요. 그 지도자가 누굴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단순 가격. 가치적인 가격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보이는 가격. 누가 이제 목초 지역에서 몰려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풀을 뜯기 바로 무죠. 무리죠. 무리 대중 뜯고 있는데 거기서 사자가, 저디 사자가 공격, 누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무리를 이제 빙빙 돌고 있다가 거기서 한낱 떨어진 그 무리에서 이탈된 그 누를 사자가 공격해서 잡아먹죠. 그러면 처음에는 누가 사자가 공격해서 누를 한두 번에 잡아먹어 이렇게 그래도 그 무리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단단히 있으니까. 근데 한두 번더 하다 보면 그 무리들이 사자가 공격을 알기 때문에 봐줘. 잡아먹힌 거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질 때 공포를 느끼는 거죠. 바로. 공포를 흩어지는 거잖아요. 주식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흩어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충성을 물려있다가 충성 막 한도에 몰려있다가 충성 다 흩어져요. 그죠? 그때 무리의 지도자고 뭐 없어요. 그죠? 처음에는 똘똘 뭉쳤다. 자꾸 가. 그게 바로 우리가 주가도 잘 가다가 추세적으로 가다가 쇼크가 딱 일어나요. 쇼크란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가격 폭락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투자의 어떤 원칙이 거의 다 대다수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투자 대가들은 시장이 어떻든 시황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그러죠.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상관없어요. 폭락장 오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편한 투자는 남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집단 심리인데 남이 할때 같이 들어가고 남이 하면 같이 힘들면 쟤도 그런데 나도 힘들고 쟤도 힘들고 쟤도 돈 벌고 나도 돈 벌면 아무런 좋아요. 편한 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이 돈을 못 번다고 그러는데 나도 돈을 못, 대중도 못 번데 그럼 남들과 똑같이 하면 당연히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누구나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하고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남들이 탐욕과 공포일 때 거래가 많이 실릴 때 그때 그걸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독단적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보면 나오 저기에 자, 보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있는 거 요거는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실렸죠. 이렇게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동그라미 실리잖아요. 실리면 자, 거래가 실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많은 사람, 1급 투자자가 빠져나오죠. 왼쪽에 동그라미인데 이게 거래가 실리고 주식 계속 빠졌죠. 그러면 똑똑한 투자자들은, 1급 투자자들은 저 독단주 생각해서 주식을 팔리는 거고, 그냥 무리 지어서 다니는 대중 투자자들은 와, 가격 올라가면 좋잖아요. 또 올라갈 거 생각해서 막 삽니다. 어떤 사람 사고 어떤 사람 팔죠. 그러면 100억치를 누군가 대중 투자 사면 그 중에 몇 명이 100억치를 파는 거죠. 그래서 소수가 팔아서 다수가 매수해줘서 거래가 실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면 큰 손들이 팔든지 1급 투자 팔게 되면 주식은 큰 돈을 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똘똘 뭉쳐서 막 받아줬어요. 앞으로 많이 갈 거다. 이렇게 해서 막 받아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폭락합니다. 당당당 폭락하면 왼쪽 폭락하죠. 이렇게 폭락하면 그래도 안 팔다가 다시 반등할 때 엄청 또 팔아주죠. 바로 손절한다든지 아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나도 옛날처럼 올라가겠지 막 사줍니다. 그게 바로 여기는 밑에 내려왔을 때는 손절은 공포여서 손절하는 것이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아 옛날 잘 가더라 그럼 탐욕에서 많이 수익 내려고 해면 얼마야 사고 그래서 탐욕과 공포여서 이 거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보면 바닥을 탈피할지 고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분석을 하지 않으면 고점인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래가 언제 늘어나는가? 그리고 대중은 언제 움직이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래를 보면서 이게 대중이 움직인 건지. 큰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4만에 있다가 9만 6천까지 갔어요. 그러면 4만 초에서? 아, 그러면 그때 올라갈 때 4만이 9만 6천 누가 팔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계속 올라가면서 판 게 외국인이 계속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2019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러다 9만 6천 갔을 때 거의 지분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지분이 줄었죠. 최근 좀 사지만. 지분이 57% 외국인 지분에서 지금 5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2, 3%밖에 안 내려오다. 끊임없이 2년 동안, 19년도, 20, 21년도, 3년 동안 그렇게 판 거예요. 아, 그러면 외국인이 거의 지분 57% 거의 계속 파니까 그것을 받아줘서 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뭐죠? 그러면 많은 대중, 많은 개인 투자, 600만 소액 주주자라 그러죠? 600만 투자자들이 사준 거죠. 외국인 판 것을. 바로 십시일반으로 다 모아서 외국인이 팔아주고 다 받아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기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독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외국인 저렇게 7%는 많이 팔았는데 그럼 외국인이 이걸 사야 되면 그걸 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올라가는 거죠. 단순히 가격이 내려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급 분석하면 삼성전자는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많이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삼성전자 많이 올라오고 1등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있고 그러면 산다. 그럼 그렇게 해서 사면 장기가 가야 되겠지. 아, 장기적으로 가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까? 57%까지? 그러면 당연히 고점을 돌파하고 그러겠죠. 그럼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떤 건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수급 분석의 에너지의 외국인이 왜 팔았고 다시 왜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하는 게 정상적인 독자는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강경을 보니까 아, 9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싸네. 싸니까 이제 많이 빠졌다고 싸다고 가치 평가 보면 야 PER 몇 배밖에 안 되고 근데 딱 배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평가해 보면 내년에 전해년에 별로 늘지 않아요. 거의 매출이 늘지 않죠. 이익도 그렇게 늘지 않아요. 아, 그러면 모멘텀이 없는 거죠. 실적 모멘텀, 실적으로 올라갈 모멘텀. 아, 그럼 새로운 게 뭔가 있어야 되죠. 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는 게 바로 수급 에너지 분석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공부하고 경험이 쌓여도 강력한 가격 앞에는 장사가 없죠. 우리가 1강에 배웠듯이 가격, 단순 가격. 아, 우리가 대중 투자자들이 남들 나도 마찬가지고 남들 주로 대중 투자자들이 가장 강력한 지도자를 누굴 믿냐면 전문가를 믿지 않고 객관적 분석에서 객관적 전문가 얘기를 듣지 않고 뭘 듣냐면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막 뛰고 계속 상가 보세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탐욕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 앞에 장사가 없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10% 계속 올라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고평가 됐다 해도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경험이 아무 쌓여도 강력한 가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죠? 대중은 바뀌지 않는다. 대중은 지도자를 원한다. 대중의 지도자 누구인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지도자예요. 대중한테. 뭐 대다수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다수 주식 사서 물린 거 전부 다 보고 가치 평가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뭡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 사잖아요. 안 그러면 올라갈 때 사든지. 그래서 저도 주식을 25년 동안 했는데도 저도 모르는 주식들, 들어보지도 않은 주식들을 어디서 샀는지 그런 걸 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면 소형주도 적자 기업인지 뭔지 모르고 왜 샀을까 보면 그때 단순히 가격이 확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면 또 올라갈 거 생각해서 테마주 같으면 이렇게 삽니다. 그죠? 그건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해서 해도 사지 말라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도 단 몇 프로 먹고 나오든지 하려고 잠깐 먹고 나오든지 치고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격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 보고 매매하면 바로 나는 대중 투자자. 즉 돈은 못 버는 남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중 지도자, 우리 투자자의 지도자는 전문가라든지 객관적 분석하는 어떤 정보라든지 전문가 이런 걸 보고 객관적 평가, 이론적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정상적, 합리적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그거보다 더 강력한 마력은 바로 단순 가격입니다. 가치도 필요 없어요. 단순 가격. 올라가면 최고 좋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 원짜리가 8만 원이면 엄청 올랐는데 이제 8만 원이면 10만 원 간다 그러면 8만 원 와서 2만 원 먹으려고 사게 됩니다. 만 원에서 8만 원 갈 땐 사지는 않고 그게 단순한 가격, 가치를 가격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사가지고 더 먹으려고 잠깐 먹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 대중 투자의 행동 양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절대로 대중은 바뀌지 않아요. 대중이 앞으로 뭐 이렇게 매체도 많고 토마토 배워야 산다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다 있으니까 아카데미도 있어 듣고 하면 막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뀔 것 같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처음 배울 때부터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가치라든지 에너지 분석이라든지 타이밍 분석 이런 걸 좀 하면서 해야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다. 자, 대중은 바뀌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과 역사를 함께합니다. 시장 역사는 자본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역사는 반복된단 말은 1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돈에 대한 심리는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 그게 아주 소중한 겁니다. 왜 먹고 사는 도구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먹고 사죠.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한 심리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돈이 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돈으로 돈을 벌려면 가장 큰 게 투자자의 심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심리. 심리는 100년이나 지금도 안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과거의 투자자들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심리를 분석하고 그대로 앞으로 미래도 흐를 거라 생각하고 하면 그 확률이 아주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자, 주식 시세의 라이프 사이클도 반복돼요. 주식사 생가사는 다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산업도 태동기하고 쇠퇴기까지 갈 때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면 주가가 어떻게 흐른지 다 똑같아요. 조선주 시대, 배 만드는 시대, 중국 서부 대개발하는 그 시대에 조선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이오 시대가 와가지고 중국에 노령화되면서 바이오 또 수요, 그건 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일지, 도입기부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주가의 생가사와 사이클이 다 같아요. 그러면 사실 배터리 산,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주가가 형성되고 어떻게 나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야만 미래를 맞추고 주가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를 조선주로 100배 가는 주식을 내가 찾았어요. 50배 가는 찾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 시대가 바이오 시 50배, 100배 가는 사, 당연히 찾죠. 그러면 조선도 찾았지. 그러면 화장품 시대가 오면 화장품도 100배 가고 50배 다 찾아요. 그죠? 그럼 전기차 시대 그럼 전기차가 50배, 100배 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2016년, 17년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는 무조건 30배 간다고 그랬죠. 배터리 소재주. 다 30배 왔어요. 1등주들은. 이제 그러면 전기차 100배 가는 주식이 탄생됩니다. 100배 가는 주식 최소한 5개는 탄생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250조 때 갔다가 지금 480조 갔다 지금 400,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2등이 100조 이상 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왔죠. 뭘로 나왔습니까? 전기차 배터리로 나왔죠. 배터리 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139조 9천억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 100조에 갔다 지금 100조 내에 이렇게 105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200조 있는 주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게 나올까? 생각해 봐야 되죠.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200조로 가겠죠. 139조 갔으니까 고점 돌파 성장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시가총액 또 100조 이상짜리가 또 탄생될 거예요. 몇 종목. 그럼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미래가. 그것은 역사가 반복되고 대중이 반복되고 산업과 소득 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학습했는데 학습 주식을 공부하면 그 공부한 대로 하지 않아요. 그죠? 학습 효과가 통하지 않고 주식 생리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대중 투자 심리대로 그대로 매매가 또 이루어져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게.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투자 심리가, 즉 대중 투자 심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스스로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심리의 표상을 했잖아. 차트대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차트가 다 맞나?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대중 투자 심리에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죠. 대중 투자들이 그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죠. 에너지를 만들면 그 에너지의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팔아먹는, 1급 투자자가 팔아먹는 거래량이 에너지인지 아니면 매수하는 에너지인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의 행동 양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면 에너지 분석하죠. 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리가 차트 공부할 때는 무조건 SK 하이닉스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높고 코스피 200이고 반도체면서도 시가에 아마추어의 생각이 시가에 반영되고 종가되면 전문가 의견이 또 반영되고 하면서 등락도 심하고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가지고 공부해서 매매를 한다면 하이닉스 거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아마 고수 반열에 드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실립니다. 자, 잘 안 되네. 어쨌든. 자, 요 동그라미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죠. 거래가 실리면, 자, 거래가 요 밑에서 바닥에서 거래가 평상시에 이렇게 실리다가 거래가 막 주가가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 여기 거래가 또 실려져, 여기. 그리고 거래가 실리고 나서 계속 주가는 오르면서 행보합니다. 우측에 오면. 여기, 3만원대에서 주식이 5만원대 가가지고 하이닉스가 거래가 여기 동그라미 많이 실렸죠. 그죠? 실리고 나서 행보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실렸으니까 대중들이 막 들어온 거죠. 아마 1급 투자는 팔고 대중도 들어왔어요. 그래도 주가가 안 빠져요. 다들 좋다 그러니까. 그런데 행보하다가 여기 보면 박스권에 있다가 바로 급락, 가격이 쇼크 급락해버리죠. 그럼 급락하다가 여기 때는 하이닉스 5만원대 엄청나게 다들 좋다고 이제 7만원, 10만원 갔는데 이렇게 좋다고 다 샀는데 가격이 딱 내려가면 쇼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대중들이 이 가격을 보고 올라왔으니까 3만짜, 5만원에 앞으로 더 갈 거야 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난 절대 안 팔아. 자식한테 물려주지. 막 그렇게 안 팔다고 있다가 가격이 팍팍팍팍 내려가요. 그때부터 공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불안한 거죠. 불안해도 안 팔다가 밑에 5만원에서 한 4만원 초반 이렇게 오니까 거래가 또 폭발하잖아요. 그죠? 아, 거래가 폭발하는 건 고점에서 있다가 행보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훅 빠지니까 거래폼, 아, 많이 빠져서 단순히 빨리 수익 내려고 개인도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또 컨손들은 오히려 더 팔아 지키는 거죠. 마지막 파는 거예요. 그걸 거래가 폭발하는. 그러고 나 주식 안 가죠, 계속. 그러면, 아, 이때도 이 거래가 실렸을 때도 1급 투자가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서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거래가 실리고 계속 고가놀이 하다가 밑으로 가면 무조건 추세 하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량 대중 물이 이용하면서 거래량 파악하는 것은 에너지를 분석하면 모든 투자 대상은 차트화할 수 있다면 모든 투자 대상의 시세의 시작과 끝점 끝나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15년도 16년도인가요? 2015년 16년도에 거래가 서울 아파트 1월 달에 거래가 2015년 1월 달에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의 아파트가 3배가 늘었습니다. 계속 침체돼 있다가 거래가 3배 늘었으니까 2015년도 1월 달에 3배 늘어서 이제 그러면 아파트 시세가 올라갈 거라 예측이 되는 거죠. 거래가 3배 늘었으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가 별로 안 되다가 그다음에 주가 실제로 잘안 올라가요. 아파트 시세도. 그런데 그 이후에 되면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밑에 바닥에 투자자 누군가는 거래가 3배 실제로 누군가는 쌀때 많이 매집해서 샀다는 거죠. 바로 그때 대중 투자보다는 1급 투자 사놓고 그래도 거래가 계속 줄어 있어. 그러다가 거래가 실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16, 17, 18, 19 계속 올라가다가 거래가 2021년도, 22년도 작년인가요? 여름인가 팔고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시세 잘안 빠졌어, 그죠? 그 이제 내려왔죠. 거래가 실리고 횡보하다 그거는 내려오면 추세 하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시세라는 것은. 그러면 거래가 실리는 걸 돌파를 못하고 오히려 거래시 평균 단가에 밑에 내려오면 이것은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반드시 팔고 싶어서 그때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세의 에너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은 거래량 에너지 분석하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 분석의 유형 중에 거래량 분석법은 이제 에너지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급 분석이죠. 그다음에 그 수급 분석의 핵심은 거래량 분석이고요. 그럼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바로 주가는 속일 수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가격은 단숨에 끝날 때 종가 끝나기 전에 거래가 뭐 10만 주 있다면 난 3만 주 올려 거래를 하고 주가를 올릴 수 있어요. 막 이래서 종가를 올렸다 쳐요. 한 5%. 그러면 거래가 없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와서 속였어요. 와, 급등하네. 가격만 보면. 근데 거래가 안 실렸어요. 종가에 올렸네? 아니면 3시 이후에 올렸네? 거래가 안 실렸어요. 이거는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주가는 속이 올라왔으니까, 속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래가 없어요. 그죠? 거래가 안 붙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가격만, 호가 공백에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매하고자 한다면, 이 에너지 분석을 해야만 단기 매매를 가능해, 단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기 매매가. 거래량 분석을 전혀 하지 못하면, 오늘 샀다가 며칠 뒤에 이익 나고 나온다든지 손해는 손절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 에너지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장기적 어떤 구조적 변화하고 좋아지는 것을. 거래량은 사고 판 흔적이고, 거래량이 서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합의된 그 해서 사고팔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포대로 매물대가 형성되는 거죠. 가장 많이 사고팔면 그 매물대가 또 크게 형성되고. 대중의 관심도 측정 지표예요. 대중들이, 야, 이거 공포스러워서 거래량이 실렸는지 아니면 탐욕에 의한 거래량이 실렸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테슬라가 기업 분할 전에 300달러에서 2019년도 7월에 176달러까지 내려갔어요. 300달러 내외 놀다가. 적자 나오고 회사 망한다 막 그랬는데요. 그럼 300달러 176달러 폭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서 거래가 실렸어요. 실리고 나서 이제 다시 8월부터 시작 쭉 올라가서 10월 달에 흑자 전환도 되고 되니까 주가가 300달러에서 176달러 갔다가 6,700달러 올라오잖아요. 그죠? 다 사선 거죠. 올라가니까 거래가 엄청 실렸어요. 600, 700달러에서. 자,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이게 그러면 과연 이 거래 실린 게 전부 다 밑에서부터 300달러 평균 쪽에 있다가 수년 동안 있다가 6, 700에서 다100%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거래가 폭발했어요. 야, 이 거래량이 그럼 폭발했으니까 매수 거액 자산가나 아니면 1급 투자 들어온 거래량인지 아니면 팔아먹은 거래량인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분석했을 때, 제가 그때도, 그러면 6, 700달러에서
900달러 가지만 앞으로 1200달러 이렇게 계속 추세로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게 테슬라가 흑자전환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오랫동안 갖고 가격만 보면 팔려먹겠죠. 그 에너지 거래됐으니까. 그때는 탐욕은 탐욕이 아니라 그 올라갈 때는 공포스럽게 거래가 많아요. 공포라는 것은 회사가 나빴으니까 적정. 그러면 공매도라든지 매도 포지션 구축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300달러 내에서. 그래서 170가 계속 내가 매도 올라가면 6, 700 가면 손절 안 하고 즉 쇼커버링 한 매수를 하지 않으면 공매도 친 게 거의 깡통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도 포지션들은 전부 다 청산되고 공포에서 다 던져서 손절시키고 그러고 나서 가게 추세적으로 계속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배가 아니에요. 가게 셀 트렌드도 그랬죠. 8만에서 10만은 내에 있다 11만 올라가면서 20만, 30만, 39만 갈 때까지 그냥 쇼커버링 이러는 셀 트렌드이 수년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공매도 이런 데 엄청나게 시달려서 회장까지 외국인들 공매도 막 불만을 상하고 그랬죠. 그게 오히려 성장하고 고성장하기 시작되니까 쇼크업을 일어나서 그 주가를 밀어 올린 거. 단숨에 세 배 밀어졌죠. 그래서 테슬라도 단숨에 밀어 올리잖아요. 그게 바로 탐욕과 어떤 공포에 의해서 거래량을 보면 형성되는 거죠. 그걸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 이 거래량 가지고도 10시간, 뭐, 수십 시간 해도 거래량은 공부할 게 많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프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언제까지, 이제 꼭 맨날 놀아도 되지 않냐고, 우승도 하고 그러면, 골프는 평생 공부하는 거라고. 지금도 스윙을 교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정 프로다. 그러면, 우승해가지고 그러면, 아직도 스윙을 계속 고정한대요. 우리나라의 스윙이 가장 예쁘단 중에 한 사람인데도 계속 스윙을 교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한다는 거죠. 계속 나아지도. 주식은 더 합니다. 주식 투자는 더 공부해야 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 정도로 공부할 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공부하고 또 실전적으로 또 공부하고 해봐야만 내 것이 되는 거죠.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 거래는 사고파 흔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림자가 다 나타나요. 사람이, 뭐, 빛, 태양, 밤에는 그림자 없겠지만,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그림자 보면 뭐, 동물인지, 사람인지, 뭔지 다 알 수 있듯이, 주가의 거래량을 보면 거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 거죠. 캔들도 같이 하면 훨씬 더 잘 분석되고요. 의미도 중요하고, 거래량, 캔들, 이평선 같이 공부하면 아주, 분석이 잘 되는 거죠. 거래량은 주식의 관심도, 관심이 하나도 없는 주식들은 그냥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가 거래가 조금 늘어나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추세가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실립니다. 거래량 크게 실리지 않는 이상은 추세가 나오지 않아요. 상승이나 하락이나 주가 계속 올라가다가 급전 직화되는 주식은 많지 않아요. 거래가 실리고 주식이 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면 추세 하락이 되는 거죠. 주가는 속일 수 있어.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 거래량은 실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합의로 이루어진 거래의 흔적이기 때문에 거래량의 크기는 매수 매도세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게 매수의 거래량인지 매도의 거래량인지 빨리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 분석을 잘해야만 주식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래 상투. 많이 얘기 들어봤죠?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점이 대량 거래가 돼요. 그죠? 그러면 거래된 그 가격 평균 이상에 반드시 가 있어야 됩니다. 거래가 된 대량 거래된 그 고점에서 거래된 그 평균 이하에 주식이 내려가 있으면 반드시 추세 하락해요. 그죠? 이것은 100%입니다. 자, 거래량 상투에 시간이 흐른지 바로 거래량이 넓다고 주식을 바로 팔 필요는 없죠? 올라가다 거래 확 질렸어요. 그래서 주식 확 팔아. 또 올라가는데. 그래서 거래 상투 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에너지가 항소와 소가 막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거래가 주식 가다 거래가 질른 거, 주식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1월 달부터 시작, 2월, 3월부터 해서, 이런 게 한 6개월 동안 대다수 배터리 주가 한 3배씩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그쯤에 거래 실리고 나서 한참 동안 더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래서 거래상수 시간이 흐른지 주가 상투가 뒤따른 경향이다. 외우셔서 한번 실제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면 되죠. 그 주가와 거래량 상관관계는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되면 주가 하락 거래량 지금 추가 더 하락하는 거예요. 힘이 남아있다는 거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도 계속 실려요. 힘이 계속 남고 계속 밀을 지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단계 주가가 상승세 보일 때 한 단계 보일 때 거래량도 분출해야 되는 거죠. 고점을 뚫을 때 저항선을 뚫을 때 매물 때 뚫을 때 반드시 거래량을 실려야 됩니다. 거래 실리고 다시 눌림목 주고 지지받고 다시 돌파해야 되는 거죠. 돌파, 지지, 돌파. 이런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자, 주가는 기간 조정, 주가의 기간 조정이 흐르고 나서 거래량이 계속 감소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조정 시에도 이렇게 거래량 감소되어 있어야 되고, 즉 거래가 확 실리고 돌파했어요. 그죠? 눌림목 구간에서도 거래가 줄여야 되는 거죠. 눌림목 조정이란 눌림목이란 거래가 줄어야 됩니다. 거래가 늘어나면 눌림목이 아니죠. 파는 거죠. 행본 하락근에서 거래가 감소해야 돼. 행본 하락근 거래가 감소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시에는 매수 측에서 관망하는 거예요. 주가 계속 하락하면 거래도 거래량도 감소되어 있고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주가 하락세가 계속되면 거래량도 정체되어야 되는 거죠. 정체되어 있고 그럼 주가가 바닥까지 나왔다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되어야 되는 거죠.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거래가 증가. 그럼 레벨업 때는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추세 전환이 나올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좋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패턴은, 최근 강한 상승 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다. 나는 시간에 타이밍을 보려면 일단은 거래가 실리고 올라가는 주식, 올라갔다가 눌림목인지 아닌지를 그걸 파악하는 거죠. 눌림목에서 하면 되는 거죠. 가장 강한 상승에 조정되는 거. 그리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높지 않고 금방 이어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갖고 있다는 거죠. 급등할 때 거래 실리 많은 일급 투자자 샀으면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샀든지 기관 샀으면 딱 갖고 있으면 거래량 실리도 그 다음에 조정 받을 때 그냥 그만히 있어. 그죠. 그걸 한 단계, 다시 강한 상승을 일으키면 새로운 거래량 수반에 올라가요. 그죠. 그게 2단계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 나오고 십자봉이나 이렇게 조정 거래 업체 있다가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그게 바로 강한 상승하에 조정할 때 그때 사면 기다리지 않고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자, 에너지는 이제 대중이 만든다 그랬죠. 그 사람은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중에 집단 심리, 하나의 집단에 속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 심리가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덜 들어요. 가장 소규모의 집단이 가족이고 직장이고 하나의 나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되면 그게 집단 이기주의라는 건 막 대중이 무리가 돼서 그게 막 군중의 힘을 파워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막 시세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힘들지 않고 좋아요. 그죠? 나만 독단주고 떨어져서 또 집단이 빠져나서 생각하면 힘들죠. 그러면 그 힘들 때 그래서 나만 주식이 막 테마주 같은 거죠. 막 가다가 집단은 전부 다 가다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나는 사람들 소손전하고 다 흩어지고 나만 계속 손해나고 평가손나 계속 테마주를 갖고 혼자만 갖고 있으면 계속 빠져가지고 있으면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테마주 만약에 2021년도 뭐 20년도 막 21년도 다이주 사가지고 막 셀트 저 시장 같은 저 위에서 20만 30만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가격 내려오면서 쇼크 온면서 팔고 손절하고 다 빠져나왔는데 나만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힘든 거예요. 그죠? 집단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하려면 집단 소속돼서 빨리 매매하다가 집단 흩어지기 전에 빨리 나오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나만 미리 알 수 있는 추세가 나오기 전에 강한 추세가 나오고 알 수 있다면 나만 혼자 갖고 있다 강한 추세가 나왔을 때 그때 따라가다가 나중에 팔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자, 군중은 어리석을지 몰라도 나보다 강하고요. 군중은 추세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추세를 그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추세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 매수와 관망 중을 선택해 매수할지 관망을 선택해 추세 그릴 때 그러면 대중들이 막 몰려서 거래도 실리고 막 에너지가 분출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빨리 진입할지 아니면 내가 관망해 가지고 눌림목에 살지 그걸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에너지 분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가 그러잖아요. 단기 매매에 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 그냥 강하게 가는 거, 그냥 일등적으로 강하게 가는 가장 시장이 강한 종목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갔다가 가격 쇼크 이런, 뭐, 거래 실린 거 절반 내려가면 팔면 돼요. 이익 났을 때. 그런데 추세가 갈 때는 가고 있지 않다가 내려와가지고 조정받을 때 그때 살라고 그러죠. 왜? 가격만 보니까 그런 거죠. 대중을 맞선 거죠. 대중들은 벌써 뿔뿔이 흩어져 나만 거기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중이 집단 심리의 추세를 거기서 나만 혼자 빠져나와서 생각에 혼자 나만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갈 땐 같이 가고 빠질 땐 같이 빠지고 빨리 빠지고 들어갈 때도 빨리 들어가야 되죠. 그럼 추세가 나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전 사례에는 자, 이게 대우건설인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여기서 1월 달에 이 급등이 있습니다. 왼쪽 줄 거죠. 거액자산가 집중 매수 6,700에 매수하고 있는데 거래가 여기 없다가 거래가 첫 번 쫙 실렸죠. 그죠? 여기 장대 양분에 거래가 많이 실렸을 때 1월 달에 그러면 그때 처음에 확 들어가야 되죠. 거래가 실려서 대중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같이 보고 들어가고 에너지 분석해서 이 오른쪽에 외국인 산 건지 기관이 산 건지 2월 달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요. 기관이 많이 샀잖아요. 아, 큰 손이 샀네? 그럼 큰 손이 사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십자봉 눌림목 줄 때 안 갈 때 그때 사면 되죠. 큰 손이 사고 거래가 줄었어요. 거래가 줄면서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면 다음에 또 장대 양봉에서 가잖아요. 그죠? 그럼 6,700 이렇게 사면 그 다음에 그, 저 8, 9천, 9천 가면 이제 부동산도 좋아진다 그래서 막 정책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막 대우에서 막 사요. 아니면 거기서 9천원 갔다가 9천원 갔다가 다시 내려서 8천원 이렇게 막 사버리는 거죠. 군중이 강력 매수합니다. 확신을 갖고. 왜? 거래가 벌써 에너지 거래 실리고 이제 거래가 죽으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그때 내려오니까 사는 거죠. 그러면 계속 물리는 거죠. 그래서 군중이 강력한 매수는 것은 그것은 올라갈 때 처음에 같이 따라가든지 강력한 추세 나올 때 추세 나가 추세가 꺾였 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상강지인데요. 에너지, 시세 형성 원리를 하려 유망주입니다. 지난주에는 타이밍, 사자말자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네오 인터내셔널 일주일 만에 20% 올라갔습니다. 그날,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충분히 살 수가 있었죠. 21,000원 정도 내외. 그런데 지금 25,000대 왔습니다. 자, 오늘의 에너지, 금방 에너지 분석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것은 시가총 2등입니다. 105조입니다, 지금. 그럼 105조니까 엄청나게 시가총 높으니까 이게 단숨에 10% 20%로 가진 않아요. 그죠? 길게 보면 예를 들어서 큰 돈이 있는 분들은 내려갔을 때 사면 되는데 보시면 미국이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한 4조 3조 4천억 정도 나옵니다. 2024년 예상이. 그럼 3조 4천억이면 100조 정도 되면 30배죠. 24년도 정도 PER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은 지금 3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난 장기 더 가겠다. 2027년도까지 이렇게 가겠다면 2025년도 540기가와트의 캐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올해 말이 220기가와트는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25년도. 그럼 두세 배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2, 3년을 갖고 있으면 이 주식과는 내 주가는 기본적으로 두 배는 먹는다는 거죠. 두세 배는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45만이니까 기본적으로 80만 대는 가야 되는 거죠. 적정 주가 25년도까지 보면. 그러면 그 2030년까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3조 4천인가 이게 한 10조 정도 나올 거로 보이는데 10조가 나오면 지금 100조는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300조 가면 30배밖에 안 되죠. 그러면 250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2025년까지 180조 시가총 가야 되는 거예요. 상장하기 전에 제가 130조 적정 주가는 갔고요. 이제는 내년 정도 전년분 180조 정도로 시가총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에너지가 지금 붙어 있는 거고 1조 정도 산 것 중에 4조 산 것 중에 7월부터 여기들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상태니까 이렇게 에너지 분석해서 하면 좋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시세 형성 원리와 이외에 활용해서 에너지 분석, 거래량 분석, 수급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요일날 제가 9시에 공개 방송 하니까 그때 와서 공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